안녕하세요. 수용 전문 세무사 이정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나의 수용 부동산 취득 계약서를 확인하자 시간입니다. 수용의 양도소득세는 수용 보상금이 나와서 그 부동산 취득가액을 차감한 그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실제 자가건설하여서 취득가액이 산정되는 자가취득자산과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상속세법상 그 평가액으로 취득되는 상속 또는 증여취득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나의 취득계약서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부동산은 양도 방법이 다양하므로 실지 거래가액의 증빙서류 역시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므로 실지 거래가액 입증자료는 실지 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간에 생성된 문건 일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진정 성립만 된다면 매매계약서의 형태가 아니어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거래 당사자 간에 진정한 실지 거래가액 매매계약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당사자들끼리 담합하여서 허위의 거래가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아니면 이명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서 세액추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검인계약서의 실지 거래가액 인정 여부인데요. 예시 검인계약서를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2006년 실거래가 신고제도 실시 전에는 그 검인계약서를 통해서 미등기 전매를 방지하고 부동산 투기조사에서도 실액과세의 토대를 마련할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취득자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도 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 매매가액이 실지 거래가액으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검인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과 거의 유사하거나 상이하는 부분으로 검인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가 아주 관례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검인계약서도 실지 거래가액의 증빙서류 중 하나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 그 금액이 실지 거래가액보다 낮기 때문에 실제 취득계약서를 분실하셨다면 큰 절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검인계약서가 아닌 실제 취득계약서를 분실하지 않았는지 꼭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다음으로는 취득계약서를 분실했을 때 여부입니다. 분실하셨을 경우가 상당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거나 거래가 안 되게 되면 몇십 년간 그 취득계약서를 이사를 하거나 이럴 때 많이 분실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추계결정가액이라고 해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수용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환산가액이 그 수용가액의 취득가액이 되는데요. 이 계산산식을 보시게 되면 수용가액에 곱하기 취득 당시 기준시가 나누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입니다. 즉,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만큼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수용보상금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계산 방식입니다. 여기서 환산가액의 그 수용의 특별한 하나의 환산취득가액 계산 방식이 있는데요. 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통한 환산취득가액 방식입니다. 예시를 보시게 되면 2006년 11월에 사업인정 고시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보상가액 산정 시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된 기준시가가 10,000원이었고 그 다음에 2009년 5월에 토지수용 보상가액 5억 원에 대한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20,000원이었습니다. 이 세법상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보상금액 산정 기준시가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환산취득가액 할 때 분모가 더 낮은 수치여서 더 유리한 환산가액이 되는 사업인정 고시 이래 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활용해서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놓치지 마시고요. 상담을 하다 보면 꼭 환산가액이 실제 취득가액보다 더 높다고 잘못 알고 계시고 꼭 취득계약서를 분실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국세청의 정보망은 그러게 얇지가 않습니다. 꼭 이 부분을 파악해서 실제 추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하고 수용 같은 경우는 환산취득가액이 더 낮은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취득계약서를 꼭 취득 다시 찾으셔가지고 그 부분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으셔서 절세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상 수용전문세무사 이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